2018년 뮤지컬 인터뷰의 총 맛보는 메일이지만 저희 세 멤버가 오늘 맛보을 맞이해서 간단히 저희 각자의 어떤 생각들과 소감을 전해드리고 불러나려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자의 소감을 한번 얘기를 하고 아무 때나 좋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진킴 역할 이번에 3연째 맡은 전은석입니다. 뒤늦게 합류하면서 정말 조금 심적인 부담들도 좀 많았었고 그랬었는데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마지막까지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힘이 납니다. 보람이 되고 참 예 이렇게 또 뉴스를 가득 채워주시니까 정말 기분 좋네요.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인터뷰를 만나서 저도 관객분들이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공연 끝날 때마다 관객분들이랑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인터뷰라는 작품에 대해서 그리고 관객분들이 생각하는 인터뷰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때 되게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정말 좋았고요. 너무 즐거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우리 또 어디서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꼭 만나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멋있게. 네, 저는 초연과 작년 재연 그리고 올해 3연을 세 번째 이렇게 만난 싱클레어 역할의 김경수입니다. 너무 좋은 말을 다 해줘서 그냥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이 공연이 3연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은 모두 관객 여러분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박수를 드리고 싶고요. 너무 감사의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정말 고맙습니다. 이 공연이 정말 저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배우들을 만나서 그리고 좋은 시너지를 이루는 대본과 음악들 그래서 더더욱 발전할 수 있는 인터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너무 감사한 작품입니다. 제게도 배우로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었던 정말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은 배우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또 너무 감사한 관객분들이 늘 이 인터뷰 공연장을 잘 채워주셔서 가득 채워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공연했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환 시니어 역할을 맡은 최민정입니다. 사실 재현 공연을 제가 직접 보고 교환 시니어 역할이 너무너무 매력있게 느껴져서 정말 꼭 한번 배우면서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한 시니어를 또 만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연출님 너무 감사하고 스태프분들이 엄청 고생을 매일매일 똑같이 많이 하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죽어가는 우리 수영 오빠도 너무너무 고맙고 당연히 배우 언니 오빠들은 정말 대단한 언니 오빠들과 함께해서 정말 너무 영광입니다. 아직 내일도 있고 성남에서도 남았거든요.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 한번 지어주시겠어요? 아 제가요? 네. 여러분 2018년도 뮤지컬 인터뷰 내일까지지만 일단 저희들은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를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의 인사를 감사합니다 크게 외치면서 고개를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